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개인 전술 강의 리뷰 컨텐츠 중앙 미드필더 편 수비 전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정수를, 둘 다 중민데요, 고정수 박지성, 고정수를 적극적 차단, 박지성을 소극적 차단하면서 둘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론을 먼저 설명드리고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론은요, 적극적 차단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비에 자신 있을 때, 혹은 상대방을 빨리 뺏어서 내가 골을 넣어야 될 상황일 때 압박을 빨리 해준다는 의미로 적극적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단점은 이게 뚫리면은 역습이 맞아질 수 있어요. 역습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박지성이 소극적 차단을 해놓은 이유는 이 비교하기 위함인데요. 소극적 차단으로 해놓으시면은,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거 다 영상이 따로따로 있어서 똑같이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소극적 차단을 해놓으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에 걸쳐서 수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면 이 설정해놓은 이상 박지성이 뒤로 물러나면서 백스텝을 밟으면서 수비할 기회를 엿보다가 상대방의 패스미스, 드리블 실수, 이런 것에서 AI가 반응을 하고 커트를 시도합니다. 자, 그럼 적극적 차단과 소극적 차단, 그리고 그 후반에는 일반적 차단에 대해서 한번 인게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박과 그리고 대기. 아, 자, 초대해주세요 혹시 하실 분들. 하나 2패네, 제발 이겨줘요. 그래픽카드만 요즘 그걸로 바꾸면 최신 피파를 할만하려나? 그러겠죠 아마? 경기하다 보면 끊기다가 또 부드럽게 되다가 해서. 아, 그래요? 아, 자, 없으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딱히 뭐 초대가 없는 거 보니까. 네, 알았어요. 가자. 노랑님 계시죠? 준비하세요. 네. 시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유저네. 아, 일반 유저도 최대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극적 차단을 통해서 빨리 좋은 전방 압박, 격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고, 빠른 그 압박으로 인해서 볼을 빼든 그 볼을 살려서 역습에 성공하는 모습 최대한 보여드리고, 소극적 차단으로 인해서 기다렸다가 신중한 이 수비 그리고 태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까 먹혀드리기 힘들었네요. 예? 무슨 말을 그... 안드레이 셰프첸코. 네가 어디 어떤 생각인지 다 안다. 방금 어디 뒤로 빼려고 해, 이 자식아. 그렇지? 내놔 내놔. 최성용. 썬더볼트 김두현. 자, 공격시 후방 대기. 아니, 그렇죠, 후방 대기 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아, 좋았는데. 소극적 차단의 박지성이었어요. 자,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홍철 뛰어가죠. 나이스, 오케이. 예상해버리기. 그렇죠, 뒤로 뺄 수밖에 없어. 그렇죠, 네. 아, 좋은 패스입니다. 네, 아, 좋았는데요. 오, 아, 아깝다. 아, 이거 뚫렸는데 느낌이. 아, 운이 좋았네. 그렇죠, 상대방의 드리블 다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김두현, 김두현 다시 한번 패스하고, 김두현이 한번 오버래핑 가는데요. 아, 나이스 패스. 자, 이천수입니다. 이천수, 네, 고종수 받고 왼발 슈팅. 아, 수비가 막아버리네 까비. 좋아요. 네, 고종수는 라인을 업그레이드 됐고, 그 뒤에 김두현이 있었잖아요.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스 패스 고종수. 아, 좋은 패스예요. 자, 이천수 터치하고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아주 촘촘한 드리블 이후에 살짝만 잡아놓고 오른발 가마차기. 뭘 이번 판 뻔하게 줍니까. 아니, 신랄하게 저를 뭐 이렇게 까내리시네요. 네, 상대방은 지금 드리블에 취했어요 지금. 뭐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자, 고정수, 박지성. 역시 박지성 소극적 차단이라서 잘 안 붙어요.
오 위험했다. 어 저거 내주면 안 되는데. 자 지금 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고정수. 조금 더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박지성. 네, 자 앞쪽으로 연결. 아 근데 길었다. 아 아까비. 네가 무슨 생각인지 다 안다. 어른분들 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야 네가 뭔 생각인지 다 알아. 어?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자 이천수입니다. 터치하고. 네. 아이 뭐야 그.. 아이 그렇게 주면 안되지. 그렇지 땡큐. 됐어 됐어. 가가가 출발해. 아니 아.. 아 아깝이. 아.. 아 좋았는데. 아.. 자 역시 김두현과 이 고정수는. 아 죄송합니다. 고정수 김두현 고정수 비교하면 안 되지.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너무 일찍 줬다 지금. 아 차분해야 돼요 차분. 자 이 박지성과 고정수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지금 각각 개인 전술이 다른데요. 그렇지. 아 좋았는데. 네. 저거는 골대 맞았다고 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야. 저 각도는 원래 잘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완전 능력치 좋고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야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역시 적극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차단 덕분에. 김두현은 약간 좀 기다린 모습. 저 이렇게 볼이 흐르면은 나온 거를 바탕. 아 야 먹히겠다 이거. 아 이래 불나다. 알았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상대도 명전 무슨 생각이 다 하는 듯. 아 전혀요. 알았으면은 상대방 실점을 안 했겠죠? 자 1대1 박지성. 아헤이 그렇지 나이스 박지성. 역시 소극적 차단을 하기 때문에 방금 박지성이 뒤로 머무르면서 뒤로 백스텝 밟으면서 방금 뺏었지 않습니까? 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 덤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덤비지 않고 기다렸다가 발을 갖다 올리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차단은 수비 자신 없는 분들. 적극적은 나는 자신 있어 어느 정도는. 그리고 좀 빨리 볼을 뺏어서 역습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야야야 아이 뭐해. 아 진짜 못 와요. 역시 고정수는 라인을 올려 있고. 네, 나이스 컷. 좋아요. 후. 자, 코너킥. 뭔데 또? 아, 이 어그로. 자, 주고 들어가.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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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깝습니다. 아, 이 사이드 주면 되는데. 미친 오랑이? 줄 데 없어요. 네 돌릴 수밖에 없지. 그렇지 나이스. 오기 힘들죠. 측면 열어줍니다. 아 이거 바로 때렸는데. 아 이게 또 들어가버리네요. 괜찮아. 예. 이기면 되죠. 이기면. 네 이기면 됩니다. 근데 진짜 박한 게 이 시청자나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아니 거의 유독 시청자가 그런 것 같아. 약간 어린 층? 보면은 한 번 골 먹히잖아요. 그럼 진 걸로 알아 거의. 아 이런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잘 봤네요. 경기 내용을 볼 생각 안 하고 패스 길 보고 뭐 이런 걸 모르고. 합시다. 아 이거 리뷰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리뷰를 설명하다 보면은 아 이런. 나 말 안 하고 빡게임을 하고 싶은데 또 그러기에는 또 이제 테이프 날라간단 말이야. 용량이 또 한계가 있고.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네 최태욱 쪽입니다. 아 네 뛰면 돼 뛰면 돼 뛰면 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네 좋아요. 네
다시 뒤로 최성룡. 고정수 왼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후! 뭐지 쟤는? 피온 아이템 요새 많이 뿌리나요? 아 네, 요새 아이템 그게 많이까진 아닌데 뭐 나온지 얼마 됐다고 신규 복귀 유저를 위한 뭐 그런 이벤트 하긴 해요. 복귀 유저, 신규 유저를 위한 뭐 그런 거 있긴 있습니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아 패스 좋았다. 아 아깝다. 아 이거 그렇게 너무 안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 검은 튤립 굴립. 자, 자 지금도 이제 수비를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최태욱 옵사이드 아니겠지? 아 옵사이드인가? 아 이런. 자 프리킥 루크쇼. 루크쇼 이츠노랑이 에펜바레크. 저, 자 사이드로 주려고 합니다. 자꾸 가운데로. 내일 낮방 계획 있냐고요? 아마도요. 예, 오늘 일찍 퇴근할 거거든요. 뭐 때 따라서는 일찍 퇴근 못할 수도 있지만. 네, 나이스 패스가 좋아요. 최태욱 갑니다. 최태욱, 최태욱이에요. 아, 와 이거 뭐 그냥 가는 거야 이거? 아 이럴 수가. 아예 가설탕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명장TV 유튜브 녹화본 보시면 알겠지만, 어 까비 많이 불렀거든요. 설탕님? 설탕님 좋아요. 자 소극적 수비 아주 신중하게 잘 밀어내줬고. 아 아냐아냐아냐 잘못 눌렀어. 아 이런 또 무승부라고. 자 고정수는 붙어주고 소극적 차단. 박지성은 침착하게 붙여준 모습. 아 아쉽네요. 네 일단 무승부라서 한 판 더 해야 되는데. 네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TV 명장의 개인 전술 강의 리뷰였습니다. 자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면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수십 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식으로 이해를 돕고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비 자신 있는 사람은 적극적 차단, 자신 없는 사람은 소극적 차단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